이제 새로운 가방 오픈을 또 앞두고 있어서 이제 여러 원단들을 주문해봤어요. 지금 샘플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게 예시로 뽑아 놓은 게 이렇게입니다. 이게 저희 어릴 때 했던 그 종이 인형 옷 입히기 놀이 그 느낌도 귀여워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을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합사 양 파우치 들어가기 좋게 딱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했어요. 손잡이 이렇게. 이번에도 심지 단단하게 들어가서 아무리 이렇게 구겨도 구겨지지 않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저의 뜨개 근황은 가방이 다 품절돼가지고 이제 신제품 준비하다 보니까 뜨개 할 시간이 확실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 정도 떴어요. 그래도 제법 떴죠. 전에는 여기까지 뜬 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자랐어요. 요렇게 자라서 이제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거 뜨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깨선이 너무 두툼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대로 몸통을 해서 쭉 일자로 올려서 목만 이렇게 만들려고요.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원통으로 해서 하려고요. 원래는 이렇게 팔도 원래 이렇게 따로 떠서 붙여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원통으로 뜨려고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보면 길게는 안 뜰 거여서 대보면 지금 한 여기 가슴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꼬깃꼬깃하네. 엘리자베스는 지금 몸통 다 마치고 고무단 들어갈 차례인데 그 팔을 일단 먼저 뜨려고요. 팔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몸통 길이를 길게 할지 짧게 할지는 소매를 떠보고 입어보고 생각해보려고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근데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부디 다음 영상에선 A4를 데리고 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에이프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만지질 않았어요. 정말 뜨개에게 해야 되는데 뜨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 그리고 저 짜잔 실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실이 너무 예뻐서 손톱도 그 네일 선생님한테 이거 레샤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포장도 너무 이쁘게 왔어요. 원래 이렇게 망사 주머니 작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작은 거 해가지고 되게 이쁘게 왔어요. 리본도 이렇게 정말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이 실은 드라마다 그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이거 레샤거든요. 레샤로 뜬 루가디건이 있는데 아 내가 파는 실하고 이 드라마다 이 레샤하고 이렇게 합사해서 루가디건을 뜨면 너무 이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두 타래나 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는 가디건 만들고 한 타래로는 모르겠어요 뭐 할지. 이렇게 레이스야는 전 이렇게 떠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원래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보라색에 또 꽂혔어요. 저는 대부분 이게 꽂힌 색깔을 이제 네일에다 하거든요. 실 색깔 꽂힌 거에. 그래서 오늘 레샤를 했습니다. 지금 자려다가 급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나왔어요. 단수링을 만들어 보려고 원래 재료를 저저번 달인가 이미 사서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숫자 찾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재료를 일단 조금 샀어요. 정말 지금 단수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엘리자벳 블라우스 함뜨방의 방장님이신 그 연옥님, 연옥 언니가 이 단수링을 만드실 거라고 하시면서 3단짜리, 뭐 5단짜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뭐그 아이디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 내가 팔겠다. 왜냐면 저번에 숫자 구슬을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오픈에 꽂아서 팔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면 사은품으로 보내드릴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뭐그 외에 뭐저 숫자 구슬뿐만이 아니고 오링이랑 뭐 얘랑 뭐 도구랑 도구는 다 샀거든요. 근데 이걸 다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옥 언니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1단부터 10단까지 다양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모장에 막 낙서하면서 막 하다가 이렇게 끊으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유용하게. 그래서 지금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얼른 만든 거예요. 까먹을까 봐. 설명해 드릴게요. 4단은 3단짜리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4단은 단독이에요. 4단 이렇게 합치시면 되고 언제든지 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앞에 고리가 있으니까. 4단, 5단. 5단이 문제인데 5단이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요. 6단까지 가면 헷갈리잖아요. 얘가 10번이자 깍두기예요. 그래서 얘가 5번. 그리고 6단. 6단을 한다. 그러면 5, 6. 얘네들이 붙여요. 7단. 7단도 이렇게 하면 8이 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얘가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8단. 이렇게 합쳐주시고. 9단. 이렇게 쓰고. 10단. 이렇게 쓰고. 저는 지금 엘베 소매를 하고 있는데 원래 반대쪽 소매를 다 떴거든요. 근데 바늘 사이즈를 4mm로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5mm로 이거를 다뜬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웬만하면 진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 이 팔통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를 프루시오를 하면서 이쪽에서 4mm 바늘로 제대로 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마커링 테스트 겸 이번에 새로 나올 프로젝트 백 크기 테스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전에 만들었던 빨강색을 써보다가 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사이즈가 귀엽기는 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크기를 키웠어요. 이 연두색으로 이거는 조금 더 키운 거고 실제 공장에 들어간 거는 좀 더 키웠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벌 들어가서 이렇게 소매 뜨기도 좋고 지금 이 소매를 풀으면서 해야 돼가지고 얀파우치가 따로 필요 없는데 밑에 지금 얀파우치가 들어있기는 해요. 얀파우치도 들어가고 꽃달뜨기도 들어가고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그동안 기존의 풀잭백보다는 크고 최근에 나왔던 백들보다는 살짝 작아요. 근데 딱 좋습니다. 전에 거는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다음 주 금요일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오픈을 하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일단 주문을 받고 제작을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 수요일 목요일쯤 열고 월요일에는 배송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에바에도 다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샘플 얀파우치도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딱 이 단수 마커링을 만들자마자 엘베 소매를 뜨게 돼서 아주 테스트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좀 길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10개를 다 달고 하는 게 되게 치렁치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거는 그렇게 치렁치렁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되게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작년 어린이집 엄마들이 있거든요. 다 친한 언니들인데 언니들하고 아점 먹고 커피 한잔하고 지금 집에 와서 애들 화원 전에 빨리 소매를 뜨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 그 언니들하고 이제 한 1년 다 돼가니까 친해져가지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뜨개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매도 언니들하고 만나서 꽤 많이 뜨고 왔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손을 찍고 싶었는데 자꾸 손이 앵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이블 배경으로 하고 싶은데 테이블 배경으로 하기에는 제가 손을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뜨개를 못해요. 이렇게 의자 앉아서 그냥 테이블에 안기대고 그냥 이렇게 뜨는 게 더 저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조금 높고 또 소파는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는 게 편한데 앵글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다음 주 중에 오픈이어서 너무 바빠요. 뜨게 할 시간이 없는데 엘베 함뜨방 마감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감일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낮에는 뜨게 하고 저녁에는 미싱하고 잠을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원단들을 빈티지 원단을 많이 사다 보니까 원단이 다른 때보다 거의 두 배의 가격이어가지고 공장에다 맡기기에는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얀파우치랑 일부 원단 비싼 프로젝트 백들은 제가 미싱을 돌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요즘이에요. 이제 오픈하고 배송 다 보내고 나면은 이제 한 일주일은 되게 나태한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밀린 잠도 자고 밀린 뜨개도 하고 밀린 드라마도 보면서 빨리 엘베랑 에이프릴을 끝내고 다른 캐스트원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엘베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무매를 좋아해서 너무 재밌어요. 어제도 미싱해야 되는데 어찌나 뜨개질이 하고 싶던지 이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 나오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냥 일반 프로젝트 백 저희 판매하던 거 재고 채우는 기간으로 해서 다음 달에는 오로지 뜨개에만 집중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량이 그렇게 막 적은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적은 것도 아니어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디프를 뜨면서 정말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웬만하면 스틸로는 미끄러워서 안 떠야지 했거든요. 근데 소매를 스틸로 뜨고 있는데 아 그냥 몸통도 스틸로 뜰 걸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막 쑥쑥 나가는 게 부드럽게 쑥쑥 나가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이 느낌이. 저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빠르신 분들은 진짜 엄청 빠르시지 않을까. 정말 이 극강의 부드러움. 제가 원래 카디프를 판매하면서 옷을 떠본 게 아니어가지고 고객님들한테는 이걸로 옷을 떠보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저는 소피 스카프까지밖에 안 떠봐서. 근데 정말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한 거는 맞아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가벼워요. 제가 목도리를 원래 못하는데 작년 겨울에 소피 스카프 만들어서 정말 편하게 잘하고 다녔거든요. 정말 한 것 같지 않은 그 따뜻함? 무겁지 않고? 그리고 그 답답함?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데 뭔가 이렇게 통풍이 된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옷을 뜨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이렇게 떠도 드린 실에서 하는 거니까 비싼 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옷을 뜰 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뜨개 초보자분들은 이 실로 떠보셔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옷을 뭐 많이 떠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네다섯 벌 떠봤는데 좀 아무래도 실값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이제 한 소매쯤 뜨면서 정말 그 부드러운 건 뭐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고 근데 부드러운 실은 카디프만큼 부드러운 실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실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정말 가볍고 정말 가벼워요. 정말 한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스카프는 그랬어서 옷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엄청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코가 진짜 이쁜 편이 아닌데 이 카디프를 뜨면서는 이제 이렇게 코가 참 가지런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역시 좋은 실은 이렇게 코가 가지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다 뜨면 드라이 맡기고 가을에 착샷을 찍어서 올릴 건데 가을 동안 입어보고 겨울 동안 입어보고 자세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는 맛이 나요. 재밌어요. 카디프로 스카프든 선물하실 때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카디프로 떠서 주는 건 정말 강추. 제가 제 친구한테 작년에 소피 스카프를 떠서 선물을 줬는데 그 친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되게 정성과 고급진 선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착용감은 정말 최고거든요. 정말 스카프로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 마커링은 이번 판매 때 한정 수량으로 지금 있는 수량이 뭐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20개 될 것 같아요. 일단 20개 있는 재료로 열고 다음 주에 다시 주문을 해서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판매할 거거든요. 근데 공지는 안 올리려고요. 너무 적으니까 죄송하잖아요.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와 주세요. 가위집도 테스트 해봤는데 뭐 가위 쓰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뭐 써봤자 한두 번이긴 하지만 이제 꺼내고 넣고 하는 거를 느낌을 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꽃달뜨개 노트 그 원래 수납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제 가위가 좀 크다 보니까 가끔 꽃달뜨개 노트에서 삐져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위의 그 뾰족한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커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커버를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이 가위집이 뭐 굳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 솔직히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편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가위집입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가위집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저는 이렇게 꽃달뜨기 노트에 책갈피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덮어서 근데 제 거는 가위가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길이가 좀 길어서 이렇게 삐져나와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케이스랑 이 가위랑 분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자르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줄을 쭉 당기면 제 가위가 쏙 들어가는 이거를 노리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판매 세트로 판매되는 가위는 이거예요. 얘는 사이즈가 딱 맞아요. 제 것처럼 튀어나오지 않아요. 한 1cm 정도의 여분이 있거든요, 밑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끈에 엮어서 구슬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별로 사실 분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뭐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위는 지금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는 9개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위 없이 가위 있게 해서 9세트 가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갖고 계신 가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위는 세로 10cm 가로 5cm예요. 갖고 계신 가위가 가로 5-6cm 세로는 10cm 세로는 10cm까지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끼우는 방법은 일단 가위 손잡이 쪽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넣고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코바늘 있으시면 코바늘로 이렇게 구멍에 넣으시고 이렇게 끈을 걸어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끄집어 내주신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구겨지면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려면 한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보이시나요? 사용하시려면 요 정도 나와야 돼요. 요 정도 빼놓고 이렇게 구슬에 실을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최대 길이가 요 정도겠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얘가 구멍이 좀 커가지고 매듭을 두 바퀴 돌려줘야 돼요. 두 번 돌리고 요렇게 요렇게 묶으신 다음에 요렇게 이쁜 선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방에 고리나 이런 게 있다면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 주머니 같은 데다 그냥 쏙 넣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옆에를 터가지고 했는데 이 옆에를 트니까 가위가 삐져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아이들은 여기 트지 않았어요. 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랑 세트로 총 9세트랑 이렇게 가위 제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이렇게 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가방이 오는 날인데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을 못할 것 같고 내일 촬영해서 이제 인스타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꼭 애플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영상은 지루하시지 않으셨나 좀 걱정이 되네요.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게요.